풀필이 부는 도깨비, 풀깨비가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도깨비? 무섭다고요? 오, 노노노노. 풀필이 부는 도깨비, 풀깨비는 풀, 꽃, 나무를 좋아해서 풀깨비라고 불렸어요. 풀깨비, 여기 있어요. 요렇게 풀잎 속에, 나뭇잎 속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놀이터로 해서 늘 자연과 함께 친구 되어 살아가고 있죠. 풀필이 궁금하다고요? 그러면 한 곡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우리 풀깨비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노래하면서 신나게 놀 거예요. 여러분, 풀필이 한번 감상해 보세요. 이제야 목적지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네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풀필이 부는 도깨비 풀깨비 그림책을 내면서 풀필이 그림책 속에 풀필이를 직접 감상할 수가 있어요. 물론 풀필이도 연주할 수가 있죠. 저는 자연을 늘 좋아했고 자연 속에 초록초록한 풀잎들, 나뭇잎들하고 늘 재밌게 놀다 보니까 이걸 그림책으로 한번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자연에서 또는 숲에서 산에서 풀필이와 함께 그림책과 함께 여러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풀필이 그림책은 여기에 글밥을 읽고 그림을 읽으면서 이렇게 넘기면 QR코드가 들어있어서 풀필이를 직접 감상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죠? 여러분, 요거 QR코드를 읽혀서 풀필이 감상하는 거 궁금하시죠? 그러면 우리 그때 다시 만나요. 그리고 그때 만나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신나게 그림책 놀이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사인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사인이냐고요? 만나서 우리 이렇게 한번 놀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만나서 여러분의 이거 도깨비 얼굴이 아닌데 누구 얼굴일까? 이렇게 생긴 친구도 있을 거고 이렇게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랑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서 사인도 해줄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그림책으로 재밌게 만나요. 여러분 안녕.